기념일이나 누군가를 축하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있죠. 축하의 기억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꽃인데요. 꽃과 카페, 체험을 접목해 창업의 길에 선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.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 평범한 카페처럼 보이는 가게. 하지만 한쪽엔 꽃으로 만들어진 작품이 가득한데요. 여기에 있는 작품들은 모두 프리저브드 플라워로 만들어졌습니다. 프리저브드 플라워란 물 대신 색소가 섞인 특수 용액을 넣어 오랫동안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꽃인데요. 평소 꽃에 관심이 많았던 박연종 대표는 생화와 달리 몇 해 동안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는 프리저브드 플라워의 매력을 느껴 창업을 시작했습니다. 이곳이 특별한 건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건데요. 프리저브드 플라워 작품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볼까요? 전시된 작품들 가운데 내가 만들고 싶은 모양을 골라봅니다. 그 다음 카페에서 마련된 체험 공간에서 취향에 맞는 꽃을 고르는데요. 조합에 맞춰 액세서리도 더하고 보존 영액을 넣으면 나만의 프리저브드 플라워 작품이 완성됩니다. 꽃이 예쁘고 재밌어요.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. 여기 체험실 분위기도 너무나 좋은 것 같고 이 향기에 취하다 보니까 자동으로 힐링되는 기분이 느껴져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최근 플라워 카페는 도심 속 작은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주목받는데요. 초등학교 음악 교사인 박 대표는 플라워 카페를 창업하며 엄마와 아이가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생각해 주부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. 누구나 다 저희 카페에 와서 이런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스스로 힐링도 되고 아이들도 행복하게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행복해 됐으면 좋겠는 게 저의 큰 바람입니다. 아이와 엄마가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을 꿈꾼다는 박 대표. 주목받는 플라워 시장과 함께 앞으로의 발전이 더욱 기대됩니다. 지금까지 청년이 뛴다였습니다.